어릴 적 용돈을 다 털어 파이널 판타지를 샀어요. 그런데 할 수 없었죠. 컴퓨터가 고물이었거든요. 우리는 가끔 게임을 하려 할 때 벽에 부딪히죠. 고성능 PC나 게임기 이게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2019년 구글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동컴이나 폰으로도 인터넷만 되면 4K 게임을 할 수 있는 스테디아를 발표했죠. 스테디아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사용해요. 어린이 가용은 PC방에서 파이널 판타지를 즐겼죠. CD는 내가, 연산은 PC방 꿈이 대신해준 거죠. 클라우드는 이것이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정보만 주고 처리는 중앙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거죠. 최근엔 MS의 질주가 시작됐어요.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올해에만 30종의 게임이 출시하죠. 그리고 블리자드를 인수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2020년 아마존 영업이익 59%, MS의 매출 36%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넷플릭스도 아마존 AWS를 이용하죠. 그리고 게임은 아직 클라우드로 안 바뀐 마지막 굴단지예요. 이미 다가온 클라우드 시대, 정부에선 인재 양성에 나왔어요. K-디지털 트레이닝 기관으로 선정된 솔데스크 교육과정이 있어요. 기존 국비 수료생도 가능하고 많은 취업해봤 기업이 있습니다. 80% 이상 높은 취업률, 댓글로 확인하세요.